네, 오늘은 영화 박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작품인데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뭐 이렇게 다양한 명작들을 만들어낸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 박쥐를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 뭐 본능, 쾌락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적인 요소와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들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 영화 안에 다 섞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뱀파이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뭐 살인을 이렇게 하는 악의를 지닌 범죄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독한 멜로 영화이기도 한 거죠. 이 영화의 중간중간에는 상당히 유머 있는 그런 대사들로 보는 이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화 주인공 상현이라는 이 주인공은 온 몸에 쾌락, 뭐 욕망 이런 것들을 가득 담고 있는 성직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성직자인데 괴물이 되어 있는 거죠. 백신 실험하는 한 500명 중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그를 이 신격화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욕망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욕망의 끝은 결국 친구의 부인인 태주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뭐 절대 금기시했던 그런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고요. 아주 극도의 사랑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피를 마셔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절대 살인만은 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사랑 때문에 변하기 시작했죠. 사랑 때문에 욕망이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내적 갈등과의 충돌을 하게 되고 범죄자까지 되어버리는 거죠. 본능에 눈이 멀어서 이 반해버린 여자 태주의 목을 물렀지만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욕망, 이런 이야기로 계속되는 그런 재미난 영화입니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괴물이 된 성직자의 이 타락 과정을 보여주면서 포함하고 있는 아주 지독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파멸, 그리고 욕망, 이런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들을 박찬욱 감독은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괴기스럽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음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섹시하기도 하고 로맨틱하기도 한 영화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뭐 반전, 역설, 상징성, 내면, 뭐 해석하기 어려운 포인트들까지도 다양하게 갖춘 영화 박쥐. 박찬욱 영화들 중에서 꽤 괜찮은 그런 영화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작품이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박쥐 한번 보셔보면 어떨까요?